에어매트는 다른 탈출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에어매트로 뛰어내려야 하는 건지 배승주 기자가 직접 체험하며 알아봤습니다. 10층에 쓰이는 에어매트입니다. 가로 7m, 세로 5m 크기인데 펼쳐서 공기를 채워넣는 데까지 4분 정도 걸립니다. 두 개의 전기팬이 공기를 불어넣자 1분 만에 부풀어 오릅니다. 낙하 요령은 간단합니다. 손을 교차로 가슴 얹고 몸을 대문자 L자로 만들어서 에어매트 중앙 지점에 엉덩이부터 4m가 넘는 난간에 서자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긴장되고 말도 더듭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에어매트 위에 에어매트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가운데 낙하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만약 뛰지 않고 바로 밑으로 떨어진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매트의 가장자리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약을 해서 저 가운데를 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낙하 순간 바람이 빠지면서 충격을 줄입니다. 하지만 몸이 반으로 접힐 정도로 반동이 심합니다. 목부터 어깨, 등, 허리까지 아픕니다. 생각보다 충격이 있고요. 그리고 입을 다물라고 했는데 입을 다물었지만 이 약간의 이 그 충격이 전해지면서 실제로 제가 혀를 조금 깨물었어요. 둘, 살더라도 하나.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제 가족은 많이 말씀을 드리면 에어매트 종이 아니고 사실 다른 방법이죠. 목뼈가 부러지든 사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후의 순간에만 선택하는 대안. 낙하 요령만이라도 숙지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JTBC 배승규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